오늘 소개할 곳은 신혼부부를 위한 집인데요. 지금은 둘만 위한 공간이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 두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모던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집. 둘째, 앞으로 늘어날 짐을 예상한 최대한의 수납 공간. 셋째, 공간마다 명확한 컨셉 부여, 이렇게 였습니다. 그럼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오늘은 먼저 주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주방이 지금 다이닝, 또 메인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긴 직사각 형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긴 직사각 형태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요. 또 이쪽 긴 지금 키 큰 장하고 가전이 들어간 당면에 움직일 수 없는 내력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천정 어떠세요?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공용부의 지금 제일 높은 천장이 2400이에요. 근데 낮지 않죠. 2400이 낮은 천장은 아닌데 이 주방 있는 쪽을 한 15cm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550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간접 램프 들어간 곳, 저기 에어컨을 놓는 간접 램프 들어간 곳을 뺀 나머지를 지금 철거를 전체 다 해서 15cm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이 사실 높이가 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방의 구조도 이렇게 기본적인 디귿자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병렬형으로 만들려고 구조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실, 다이닝 해서 쫙 오픈된 구조다 보니까 정면에는 이제 수납장 때문에 상부장을 짜지만 이쪽 옆면은 수납장을 짜면 그 수납장 옆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벽을 만들어야 되고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오른쪽은 그냥 선반으로 좀 데코레이션하고 또 신혼부부시고 하니까 좀 오래된 살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게 또 액자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선반을 계획을 했었어요. 여기를 40cm 정도로 지금 턱을 만들어서 여기 수납장을 짰거든요. 40cm면 뭐 냄비, 후라이팬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릇 같은 거 들어가시기에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지금 여기에 싱크볼이 배치돼야 되다 보니까 싱크볼 옆에는 또 식기세척기 들어가야 되고 싱크볼 옆에 좀 공간이 남아야 되는데 이 장을 뭐 60cm나 이렇게 뺀다면 수납은 다 되겠지만 그러면 싱크볼이 또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구조가 깨져서 여기를 40cm로 했는데 위에 선반하고 턱 차이가 크게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도 선반의 위치에 되게 닿기가 좋고요. 뭐 접시 같은 거 올리셔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뭐 컵이나 이런 거 올리시기에도 충분한 거여서 그래서 이 40cm의 폭을 만들어서 좀 디귿자 형태가 다시 되긴 했습니다. 이 작은 40cm의 폭의 수납장을 통해서 수납도 해결하고 또 디자인도 해결하고 또 구조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이닝과 가깝기는 하지만 바 테이블로 좀 활용해서 앉는 건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 체어 두 개를 좀 놓기로 계획이 돼서 이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지금 빼야 되니까 여기 옆에 원래 아일랜드로 계획했던 이 테이블의 폭이 좀 넓어졌어요. 이게 지금 1200이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폭을 좀 넓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인덕션 라인에서 여기까지 60cm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여기다 플레이트 놓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이게 짧아버리면 사실 요리를 하는 건지 식사를 하는 건지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60cm를 해주고 저기다가 지금 바치어를 두 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부장은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좀 진하지 않고 좀 소프트한 컬러로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하부장도 다 지금 같은 컬러거든요. 상부장하고. 근데 여기 안쪽에 지금 월러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수납장이거든요. 수납이 안으로 다 열려요. 이 부분이 사실 또 저런 베이지 컬러가 되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지금 그쪽에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세라믹에 그레이에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월러톤으로 딱 잡아주니까 좀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천장 보시면 지금 작업등 지금 매립했는데요. 여기가 사실 이제 포인트 등도 쓸 수 있지만 바로 다이닝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펜던트가 들어갈 거예요. 아직 펜던트를 달지를 못했는데 여기에는 그래서 작업등으로 그냥 깨끗하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처음에 병렬형에서 아일랜드를 이제 구조를 짤 때 이 끝 데드라인을 어디로 할 건지 좀 고민을 했어요. 여기가 지금 1200이거든요. 1m20이니까 굉장히 넓어요. 사실 여유 있게 동선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밑에 여기는 고정인 거 아시죠? 네, 뭐 이 제품의 지금 밑에 하단부가 들어가 있어서 고정이고요. 여기 이렇게 수저 칼 뭐 이런 거 다용도 수납할 수 있는 서랍을 해드렸고, 여기는 조금 냄비, 큰 냄비, 뭐 프라이팬 이런 거 넣으실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는 보통 다 양념장 넣기 위해서 두 단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가전하고 또 키 큰 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사실 여기가 팬트리장이 없어요. 그냥 요 장 속에 이제 팬트리 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납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좀 큰 깊이가 좀 깊어요, 이쪽이. 그래서 깊은 깊이에 뭐 좀 수납을 해야 되는 것들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요즘에 좀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요. 이 터치형 도어 냉장고 LG 제품인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열고 닫는 게 다 돼요. 지금 도어하고는 가장 비슷한 컬러에서 이걸로 했는데 뭐 좀 비슷하죠? 약간 핑크빛이 더 돌기는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빌트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키 큰 장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때 지금 가전 있는 좀 키 큰 장 쪽에 지금 내력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조벽이어서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뭐 수납은 포기하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수납장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어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치 도어가 있는 것처럼 안 열려요. 여기 두 통이 다 그래요.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그냥 수납이 됐다면 정말 여기에 많은 수납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깝지만 디자인으로 일단 수납장 도어처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납장은 식탁 앞에 있으니까 뭐 또 좋아하시는 예쁜 그릇들이나 뭐 디스플레이 하실 용품들을 디스플레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열어보면 지금 안쪽 전면에다가 세라믹을 넣었어요. 이게 세라믹이 안에 전면에 딱 있으니까 훨씬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저 세라믹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이런 선반들도 좀 짙은 색을 썼어요. 그랬더니 훨씬 세라믹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요. 좀 깊이 있는 느낌으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FRTV의 구독자시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나 조명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이 조명 하나 없으면 여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유리장이면 상부에다가 램프를 넣어서 아래로 쫙 보이게 하는데 또 유리 선반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 이런 선반이 좀 보관하시기에도 편하고 사용하시기도 편해서 컬러를 넣고 양쪽 옆면에다가 램프를 넣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다이닝 공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이 테이블도 저희가 그냥 촬영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테이블을 갖다 놨는데요. 고를 때도 사실 저희 선택폭이 좀 되어다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곡선이 들어간 테이블이 왔는데 저는 요거는 굉장히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이 테이블 고르실 때 좀 고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긴 직사각 형태고 아일랜드 라인도 있고 좀 이렇게 각이 다 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공간에 양쪽으로 곡선이 들어간 이 형태의 테이블이 훨씬 이 공간을 좀 부드럽고 좀 풍성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닝 테이블은 디아크의 DT01 다이닝 테이블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가죽 체어도 지금 베이지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로 해서 콤비로 컬러를 넣었거든요. 이 체어는 홀프레츠 노만 체어고요. 요 가죽으로 지금 다리까지 다 돼 있는 요 형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저희가 그냥 세팅을 해서 가져온 건데 의자의 곡선이나 이 테이블의 곡선들이 매칭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용도실 들어가는 도어고요. 저희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데 굉장히 인기 있어요. 심플하게 흑리케 컬러로 금속으로 하면서 유리인데 안에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자보다는 또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요즘에 인기가 많아요. 저희도 많이 권해드리고 어느 공간에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김치냉장고 여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요. 짧은 기역자로 싱크대 마무리 했는데 여기에 지금 가스쿡탑 필요하시다 그래서 쿡탑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싱크볼 작은 거 하나 넣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상부에 수납장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 보이는 수납 그 가전들 쓰시는 것들 여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그래서 뭐 수납이 조금 용이하진 않은데 이 수납 좀 살려달라고 하셔서 이 수납도 이렇게 좀 잘 안 쓰는 물건들 넣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이제 안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팬트리장이 없어서 곳곳에 그래도 수납을 살려야 되고 워낙 또 수납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주방하고 다이닝 정면 쪽에 있는 거실이에요. 일자로 쫙 지금 거실하고 다이닝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LDK 구조입니다. 바닥이 기존에 쓰시던 대리석이에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을 좀 제안을 드려서 기존에 있던 매지들은 다 파내고 새로 매지를 넣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샌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광으로 반짝반짝 글로시하게. 그래서 지금 여기 고객님께서도 오셔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바닥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가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지금 너무 거실에 가구가 없어가지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세팅을 지금 한 가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모던한 걸 좋아하시니까 모던한 소파를 조금 찾는다고 찾아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배치를 조금 해드리는 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소파가 벽에 이렇게 붙지 않아도 TV하고의 거리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소파 뒤쪽에 공간을 띄우는 게 굉장히 공간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월 자체가 이제 그림 걸 수 있는 충분한 월이니까 큰 그림을 좀 거셔도 되지만 여기에 조그만 콘솔 하나 놓으시고 소파 한 뭐 15cm만 더 앞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이제 살짝 지나다니실 수도 있고 여기에다 콘솔이나 뭐 살짝 서랍장 같은 것들 간단한 거 심플한 거 좀 놓으시고 뭐 디스플레이 위에다 하셔도 되고 위에다 그림을 거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좀 이 부분이 공간감도 좀 살아나면서 좀 쓰임새도 있고 그렇게 좀 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거실 가구 배치를 위해서 일부러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여해온 이 소파가 볼손 소파라는 소파인데 지금 2인 2인에서 이게 총 4인인데요 붙여도 되지만 좀 벌려서 이렇게 가운데다 가구를 넣어서 디스플레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죠 소파가.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 정도 사이즈 들어와도 충분한 사이즈여서 일부러 가구를 넣어서 조금 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베이지한 톤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로 블랙하고 또 연 그레이 톤하고 지금 하운드 체크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좀 포인트를 심플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티테이블 두 개 레이어드 해서 놨는데 이 소파에 따라서 좀 티테이블은 사실 많이 저희가 소파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티테이블을 보통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뀔 텐데 지금 이 가구 가운데 월넛 티테이블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가운데는 원형 테이블로 지금 놨거든요. 아크 소파 테이블이라고 화이트에 밑에 블랙으로 다리가 되어 있고요. 얘는 볼 소파 테이블인데 좀 그레이 톤으로 해서 밑에 역시 블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투 컬러가 이렇게 레이어드 되니까 되게 멋스럽고 사실 이런 소파는 저희가 이렇게 배치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살짝 옆에다 놓고 쓰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소파 테이블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 메인 소파가 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이런 티 테이블 또 사이드 테이블 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소품들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 이제 TV 벽면에 설치해 드렸고요. 하부에 AV장 제작을 했는데요. 약간 그레이가 좀 많이 섞인 미디움 베이지 톤인데 여기 손잡이 보시면
원래는 가로형 손잡이인데 저희가 세로형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립감 좋게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세로형으로 손잡이를 붙잡게 해서 했고요. 상부에 있는 이 박스는 이렇게 열면 여기로 오디오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 우퍼나 이런 거 놓으실 수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창가 쪽으로 수납장을 하나 제작했고요. 약간 장식장 겸 기능적으로 저희가 많이 발코니 쪽에다가 짜는 장이에요. 약간 모던하지만 좀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원하셔서 오두결이 살아있는 패제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열어보면 선반이 쫙 들어가 있어서 다용도 수납들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오픈장으로 안에 라이팅을 넣어서 이렇게 유리 선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수납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소품들 디스플레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콘센트 안에 보이시죠? 여기 청소기 넣는 자리예요. 각종 청소기 관련 청소용품들 같이 올려놓으시면 쓰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도 지금 사이즈를 보시면 요 사이즈, 요 사이즈, 요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가운데는 줄여서 긴장감 있게 디자인을 잡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부나 겉에 도어나 다 같은 컬러의 마감인데도 요 유리 하나로 요 안에가 딱 이렇게 환기가 되니까 디자인이 답답하지 않고 좀 심플하면서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보통은 거실에 이중 커튼 저희가 많이 제안 드리고 또 젊은 분들은 좀 롤스크린이나 이런 거 좀 멋스럽게 많이 제안 드리는데 이거는 전동으로 좀 제안을 드렸어요. 편리하시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트리플 쉐이드는 저희가 전동으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차양이 움직이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 닫혀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차양들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TV 보시다가 저녁에 차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열고 싶다 이렇게 열고요. 그래서 이 차양 조절하는 게 사실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현관입니다. 현관이 폭이 조금 넓어요. 이 폭은 조금 길이는 짧은데 폭은 넓어서 좀 여유 있게 보입니다. 현관 이 실링도 높아서 뭐 사실 이제 좀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다 펜던트 달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 고객님들이 젊은 분들이라 그런지 좀 모던하고 심플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차가워 보이는 거는 싫어하셔서 저희가 좀 따뜻한 온기를 컬러마다 좀 모던하지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수납장 들어가 있어서 지금 연 그레이 톤으로 지금 양쪽 문을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 여기 그냥 심플한 긴 손잡이 설치해서 이렇게 여는 손잡이 저희 현관 신발장에 자주 설치하는 손잡이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열기 편하시게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두 분이서 아직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신발장의 어떤 수납의 형태는 좀 충분하신 것 같아서 이 한쪽 면에 좀 벤치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발장 하나 열어서 지금 우드 필름으로 해가지고 필름 랩핑 했고요. 이 컬러가 지금 안에서도 나와요. 여기에 최소한의 컬러들을 좀 썼어요. 좀 심플한 걸 좋아하셔서 다양한 것보다 같은 컬러를 반복하지만 조금 달라 보이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했고요. 모니모 컬러가 좀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해 보이는 거에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 여기에다가 지금 방석 만들었는데요. 하운드 체크인데 이 하운드 체크 블랙 앤 화이트 사실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워낙 좀 따뜻한 느낌의 모던한 걸 좋아하셔서 지금 브라운에 베이지 된 거를 처음 써봤거든요. 초콜릿 컬러의 좀 베이지 톤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하부에는 서랍장 하나 작게 만들어서 작은 수납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부 지금 띄웠어요. 그래서 라이팅도 넣어서 좀 환기했고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면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수납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수납은 좀 충분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열어볼게요.
선반은 다 이렇게 넣다 뺐다 하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서 뭐 부추나 이런 거 하실 때 선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좀 연 그레이에 화이트 패턴이 살짝 있는 그런 밝은색 대리석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요 위로 레벨 올라가는 데까지 같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중문인데 중문 그냥 클리어하게 깨끗한 유리로 심플한 라인 하나만 주고 중문을 제작했어요. 그냥 금속문 아주 얇은 프레임에 발색해서 만든 컬러인데 미디움 그레이 톤으로 해서 손잡이 D자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슬라이딩이 굉장히 잘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면 열리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정면 월이고 여기가 좀 포인트 월이라 사실 그림 같은 게 이제 거의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돼서 지금 빈 벽으로 좀 있고요. 여기에 뭐 그림 거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존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욕실이 3개거든요. 부부 침실이 하나, 아이방의 안쪽 룸 안에 있는 욕실 하나, 요 게스트 욕실 하나인데 여기를 뭐 나중에 정말 룸 안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도어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요 부분은 거실에서도 그렇고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사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오픈해놨고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컬러 어떠세요? 조금 색다르죠? 젊으신 분인데 그래도 고급스러운 자재에 대한 선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타일일까요? 오드일까요? 오드 타일입니다. 요즘에 오드 타일이 정말 잘 나와서요. 이거 정말 오드 맞아요. 이럴 정도로 질감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월넛이 D자로 변기 지금 다 싸고 감싸고 있는 벽을 다 이 컬러로 했더니 조금 심플하면서 럭셔리한 느낌이 저는 나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턱도 만들었는데 이 턱 위에 장까지 같은 월넛 톤이에요. 근데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 벽하고 얘도 타일일까요? 아닙니다. 페트 마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컬러가 뭐 필름, 페트 마감, 타일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게 좋은 컬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색을 맞출 때도 좀 어렵지는 않아요. 예전보다 정말 쉬워졌고 그러니까 사실 디자인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컬러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낮은 수납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수납도 충분하고 이 턱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이런 화분이나 뭐 이런 액자나 뭐 디퓨저나 이런 거 올려놓고 쓰시기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컬러가 D자로 들어간 게 오히려 이 욕실이 큰 욕실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되면서 좀 독특하면서 그런 좋은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변기 쪽에 사용한 타일하고 그 상부장 페트 마감 하고 같은 패트예요. 그래서 서랍장을 같은 컬러로 저기 있는 포인트를 여기로 가져와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도 되게 밝은 대리석 타일이고 여기 벽 지금 3면도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하고 이 월넛을 또 쓰니까 굉장히 이게 또 포인트가 되고 예쁘네요. 여기 벽면에 매립수전 넣었고요. 상부에도 흑니켈 컬러를 해서 지금 심플하게 직사각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샤워 부스는 여기 지금 바닥에 쓴 타일을 그대로 벽과 바닥 전체를 다 같이 썼어요. 이 타일이 좀 미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좀 만져도 손으로 만져도 좀 질감이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닿아도 미끄럽지 않아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요 면까지 다 하면서 여기에는 선반으로 해서 요 안에가 깊이가 좀 있어가지고 뭐 마스 용품들 좀 놓으시면 굉장히 수납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높아서 다용도로 놓고 쓰시기에 되게 편하실 것 같고 샤워 수전하고 지금 레인헤드 다 매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한 컬러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되게 또 예쁜 것 같아요. 요 욕실이 샤워부스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사이즈기는 한데 아주 좋습니다.